저희는 미진 기글입니다. 기글.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네요. 오, 미국 그쵸. 미국은 뭔가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맞아 그런 나라니까. 맞아. 안타깝게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. 가보고 싶은데 맞아. 여건이 안 돼서 어느 정도에?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 Me too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. 미국이 좋은 이유. I love New York. I have to N Y 물어봤잖아. 미국에 가고 싶은 첫 번째 이유.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. 아, 그렇지. 되게 각국에서 엄청 크니까.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눈이 트일 것 같아. 맞아. 뭔가 세상 보는 눈이 트일 것 같고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문화도 너무 다르니까. 맞아. 약간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이제 막 그런 거 있지. 어, 아,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번들번들 해가지고. 브로, 에이. 에이, 모자 삐딱하게 끼워가지고. 에이. 좀 되게 그냥 활발하고 에너지가 되게 맞아. 클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또 약간 무섭기도 맞아, 하고 그렇지. 약간 그렇긴 한데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니까 그렇지 맞아. 그리고 주변 애들 보면은 해외로 사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고. 아 맞아. 자, 미국에 가보고 싶은 두 번째 이유. 여행 장소가 딱 많으니까 거기는 진짜 볼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. 괜히 1년, 2년 갔다 오는 게 아닌 거 맞아. 길게 갔다 오니까 길게 갔다 오니까 그 볼거리들을 많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. 그렇지. 볼 게 하도 많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다녀오기 힘들지. 타임스퀘어 그랜드 캐니언 꼭 가보고 싶어. 뭔지 알지? 알지. 아, 여신상. 알지. 여신상. 다행히 여신상. 랜드마크지, 랜드마크. 랜드마크. 진짜 전국 가보고 싶어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 세 번째. 아무래도 이제 먹을 게 많아요. 아, 그럼 이 얼마나 큰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, 얼마나 많은 입맛에 맞춰 있는 그 먹거리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두고 온다는 것은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. 먹기 위해 사는 거. 먹기 위해 사는 거. 맞아.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. 거기에는 이제 코리안 타운이 있을까? 한인식당. 괜히 막 딴 나라 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만드나. 맞아. 김밥 먹고. 그래서 김치찌개를 이제 한 입 먹는 순간 그렇게 감동이 온대요.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. 그 대륙에서. 맞아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 네 번째. 아까 말했듯이 그럼, 프리토킹. 그럼. 자신 있어? 있으면 How are you? 이런 거 안 하지. 그럼. Fine? 아, 오케이. Fine? 아. 따로 회화를 배우고 맞아. 좀 안타깝죠. 자연스럽게 가서 직접 부딪혀보는 거지. 말이 안 통해도 일단 바디랭귀지라도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지. 이제 조금 알아들을 거 아니야? 그 정도 되면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거지. 나는 야나두를 하고 있어. 야나두 영어 할 수 있어. 왜 이래요? 하루 10분씩만 거 가면 은 뭔가 확실히 늘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러는 거지. 재밌게 놀고 싶어. 맞아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 다섯 번째. My dream. 연기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. 아, 그치.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. 그런 또 할리우드 큰 꿈을 갖는 거지. 네, 할리우드 가려고 이제 야나두를 시작했어요. 영어로 연기도 해보고 존경하는 배우님과의 연기도 해보고 하면서 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아, 뭔지 알 것 같다.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찍어주는 분들. 우리나라에서 이병헌 배우님. 아. 나도 이제 핸드프린트 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큰 꿈 좋지. 할리우드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 여섯 번째. 맥도날드. 이것은 그래. 진리지. 돈 맥도날드. 고장. 그런 거 저 번화가라 하면은 스타벅스. 맞아. 올리브영. 이제 맥도날드까지 있으면 거기는 금상첨화. 이제 맥도날드에 돈 고장이라 하면 그 이 드라이브 스루에 가가지고 이제. 아, 뭐 올려줘. 어떻게 하면서요? 플리스. 또 차를 타고 나오는 거. 그런 꿈이 있죠 맥도날드는. 한번 느껴보고 싶어. 예. 아 이마트? 맞아. 이마트? 맞아. 어. 거기 가면은 그냥 무조건.
먹었던 맥도날드 그런 거. 우리나라에 없는 메뉴가 또 있지 않을까? 그치. 거기만의 특유의 시그니처 그러니까. 메뉴가 있지 않을까? 그걸 먹어야지.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 일곱 번째. 라스베가스. What the f***? 아, 너무 가보고 싶어. 한 번쯤 해보고 싶어. 한 번쯤 해보고 싶어. 그 돈은 어디까지? 떼 돈을 벌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. 한 번쯤 가보고 싶어. 그러다 폐가 망신할까봐 무섭긴 한데.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? 한 문장이요? 지금 저희 그 장점 얘기하는 것도 오늘 못 오늘 넘겨서 내일까지 찍었어야 될 판인데 너무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냐. 힘듭니다. 정리하니까. 한 문장 절대 안 돼요. 이것은 오늘은 저희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일곱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. 그만 영상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.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또 저희 다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? 감사합니다. 안녕.